싱크입니다. 오늘은 제목만 보면은 엄청난 실험요리인데요. 곤약젤리로 라면? 냉면? 국수? 라면이라고 해야 되나? 라면을 만들 거예요. 라면 끓이는데 곤약가루 넣어서 부치는 그 곤약젤리 라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면도 젤리고 안에 들어가는 뭐 토핑도 젤리고 모든 게 젤리로 라면은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라면을 만들까요? 맛 없는 디저트가 아닌 맛있는 디저트 곤약 젤리로 라면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곤약가루, 설탕, 노란색 식용색소, 화이트색소, 바나나맛 과즙색소, 자신이 좋아하는 투명한 음료수, 색깔 있는 좋아하는 음료수. 먼저 고명으로 들어갈 계란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 곤약가루, 바나나맛 과즙색소, 설탕, 화이트색소, 진한 노란색을 위해 노란색 식용색소도 약간 섞어줄게요. 먼저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다 풀어지고 원하는 노른자 색깔이 나오면 불을 켜고 끓여줄게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1분 정도 더 끓인 뒤 불을 끄고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면서 식혀줄게요. 몰드가 플라스틱이어서 이걸 식혔어요. 그러니까 꼭 식혀서 해야 돼요. 아니면 환경호르몬 같은 거 나오니까. 젤리 물을 넣고 이제 노른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 약간 뭔가 애가 징그러워. 잘 고정이 안 되고 좀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시키려고 전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대로 냉장고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이제 면을 만들어줄 거예요. 면은 색깔 있는 음료수를 썼어요. 아무 음료수나 써도 상관없어요. 곤약가루 그리고 설탕. 불을 켜지 말고 먼저 잘 섞어주세요. 다 녹았으면은 불을 켜고 끓여줄게요. 마찬가지로 끓으면은 1분 정도 더 끓인 뒤 불을 꺼주세요. 보통 곤약젤리 만들 때는 이제 이걸 채로 한번 걸러서 더 깔끔하게 하는데 오늘은 거품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채로 안 걸르고 그냥 할게요. 냉장고에서 충분히 붙여줄게요. 이제 흰자를 만들게요. 물, 설탕, 곤약가루, 화이트, 식용색소 잘 섞어주세요. 색소를 안 쓰실 분들은 이거 우유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노른자는 바나나 맛 우유, 그 다음에 흰자는 그냥 일반 우유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노른자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끓면은 1분 정도 끓인 뒤 불을 끄고 충분히 식혀줄게요. 한 김 식은 물을 이제 9에 한 4분의 1 정도만 채워줄 거예요. 이대로 냉장실에서 한 5분 정도 놔둘게요. 노른자는 다 굳었어요. 한번 열어봅시다.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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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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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잔! 짠! 오! 붙어있는 것들은 하나씩 떼어줄게요. 겉에 지저분하게 옆에 묵은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렇게 노른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엄청 잘 튀어요. 냉장실에서 한 5분 정도 굳혀놨던 흰색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노른자를 하나씩. 이게 바로 넣으면은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냉장실에서 살짝 준 거예요. 남은 흰색 흰자를 쭉 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꾹 눌러주세요.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짠! 다 굳혔어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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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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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찰랑 엄청 찰랑거리죠? 짜자잔. 이걸로 면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썰어야겠죠? 면을 만들려면. 오오오오 느낌 괜찮아.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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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이거 너무 애가 면이 나올 수 있을는지. 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우후, 발음이 엄청 좋네요. 길게 채를 썰어주는 거예요. 바람아 그만 불어. 오오오오오오. 오, 면이 됐어, 면이 됐어. 오, 여러분 면이 됐어요. 이게 다 하나씩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면발입니다. 근데 너무 이뻐, 얘가. 투명하고.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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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냉장고에 조금 더 오래 놔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엄마. 이거 옆에 지저분한 거 좀 띄워주고. 계란 삶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 계란 삶은 냄새가 나. 뭐지? 과연? 과연? 오! 계란이야, 계란! 여러분 이거 계란이에요, 계란! 짠! 진짜 계란이야. 곤약 젤리 면을 이제 한쪽에 잘 담아주고 계란도 떡하니 하나 올려주고 사이다로 국물을 부어주면은 곤약 젤리 라면, 라면? 냉면, 냉면이 완성됐습니다. 우. 면이 진짜 면 같아요. 옷에 다 튀겼어요. 오로록 하면은 이 면발이 촥 이렇게 옷에 다 튀기는 거야. 그래서 옷에 지금 다 튀겼어. 곤약 젤리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먹는다니 상상만 했었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기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칭찬한 건가? 근데 진짜 와, 생각 외로 맛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먹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씹는 게 진짜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와우. 화채랑 젤리랑 같이 먹는 느낌? 여러분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은 진짜 신기하고 재밌고 맛있는 디저트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곤약 젤리로 라면? 냉면 만들어보기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